그러니까 김홍국 씨보다 제가 좀 낫죠. 예, 솔직한 말로. 근데 어떻게 김홍국 씨는 노래 네다섯 곡 부르고 700만 원, 800만 원 받아가고 나는 아침 몇 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병을 하고 노래 한 80곡을 하는데 야, 이 여단아 3천원짜리 팔라고 그래요 사실. 근데 감사하게 고맙게 엿을 사주시는 분보다도 안 사주는 새끼들이 더 많네 솔직히.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꼴뵈기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친구하고 같이 왔네 이렇게. 친구하고 같이 와가지고 친구가 야 친구야 내가 저 엿 공짜로 하나 사줄라니까 하나 먹어라 이러면 어차피 쥐가 돈 낼 것도 아니잖아. 어 하나 먹자 이러면 되는데 안 먹어 이런 새끼를 다 죽어버리고 싶어 진짜. 이상한 새끼들 많아. 안 먹어. 누나는 딱 먹게 생겼어. 아니 누나 무슨 뭐죠? 뭐 햇빛도 없는데 그 선글라스 끼고 뭐 안마 시술소 소장님이세요? 못생겼어. 선글라스 끼신 분들 두 가지가 있네. 요런 낮에는 상관이 없어. 밤에 깜깜한데 선글라스 끼시는 분 중에 두 부류가 있네. 한 분은 이 선글라스 안에 도수가 들어갔습니다. 어떤 분 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분 있고 한 분은 이제 어떤 부류냐면 눈이 더럽게 못생긴 것들 쓰네 사실은. 자 노래 한 곡 더 하고 제가 아 각설이가 가수가 아닙니다. 그래서 쇼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공연도 한번 하겠습니다. 제가 2009년도에 아, 대상을 받은 작품이 한 40분 정도 모노 드라마를 하는 작품이 있네. 그거 제가 준비해놓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겠죠? 괜찮겠죠? 네. 박수 한번 줘. 이따가 보여달라고. 자, 아미사 한번 갔으니까 이번에는 아, 어떤 노래? 자, 그 노래 한번 갑시다. 신나는 노래 중에서 우리 현철 가수님 아미사 한번 갔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아 최영수 씨 사랑이 먹일래란 노래 한번 가고요. 그 노래 끝나면은 제가 아, 2009년도 대상 받았던 작품 중에 40분인데 40분을 다 하면은 재미없네. 엑기스만 추려가지고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괜찮겠죠? 자 갑니다. 사랑이 먹일래 다시 한번 차렷 경례 인사드립니다. 아 박수 안 치는 사람 끝까지 안 치요. 아 뒤에 박수 한번 쳐. 에 진짜. 오. 아우 씨 허리 아파 죽겠네. 아 내가 아는 춤이 이거밖에 없어. 허리 아파 죽겠다니 마셔. 야 상체를 가만히 있어. 하체만 움직여. 하체만 봐봐 봐봐. 얼마나 유연하냐. 하나만 떠나도 지금을 듣다 그 모습이 나는 좋아. 그 사람이 마지막 남자겠지. 이곳이 여자였잖아. 아, 사진 찍으시려고? 보고 싶어 그랬구나. 너는 밤이 너무나 싫어. 너에게로서 난 정말 싫어. 사랑 뒤에 남는 건 뭔데 살리니까. 아, 나는 재수도 도움밖에 없어. 아유, 얼마나
그 천팔이랑이 나서 영수 아픈 거 같아 나오니 싸움 못 하더니 이 사람의 마지막 남자 됐지 믿고 싶은 여자였잖아 사랑이 먹길래 사랑이 먹을래 신호가 남긴 거야 한번 더 신호가 남긴 거야